여기 계신 네 분의 손끝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와우! 와! 뒤에서 뒤따오고 계십니다. 아름다우신데 저는 잘 모르니까 고아라 씨께서 손톱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그럴게요. 저도 굉장히 내일에 관심이 많거든요. 느낌 아니까. 아, 네, 느낌 아니까요. 아니 꽃들이 달려. 어떠세요? 예, 저 아주 디테일하게 한번 봐보세요. 아니 너무 화려해서. 아니 이거 보면서 계속 만져봐. 이뻐요? 아, 저는 근데 이분의 손톱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왜요? 뭔가 대리석 같기도 하면서. 왜요? 가을 단풍 그 느낌 있죠, 아, 낙엽에. 아, 대리석 같은 가을 단풍의 느낌. 그 느낌이 이 손톱 안에 잘 살려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 손톱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야, 왜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약간 좀 망사 스타킹을 이렇게 찢은 듯한 이런 섹시한 느낌이 있어요. 약간 그런 디자인이에요. 굉장히 뭔가 좀 섹시하고 네. 어른스러운 느낌이 나서 너무. 역시 우리 여신님이 볼 줄 아시네. 아. 이게 어디서 한 건지 너무 궁금해요. 이거 보세요. 어느 샵에서 받으신 거예요? 아, 샵에서 한 게 아니고 네. 여기 대기실에서 네. 교육 선생님이 해주셨거든요. 한번 우리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일 아티스트 지효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성현 씨는 혹시 저 네. 오늘의 주인공분을 알고 계세요? 지효쌤 이야기를 자주 들었거든요. 근데 유명하신 만큼 정말 더 유명하신 연예인분들도 많이 담당하고 계신다고 네. 들었어요. 혹시 어떤 분을 하고 계시는지. 승현 씨가 역시 눈썰미가 아주 좋아요. 네네. 예, 1등 친부감입니다. 예. 자, 어떤 분들을 뭐야, 이분이 담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름만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먼저 성유리 씨. 우와. 김남주 씨. 김사랑 씨. 영원 씨, 손담비 씨, 김옥빈 씨 등등 대한민국 내노란 탑스타들의 손을 직접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야, 그 정도로 SK를 가져왔다고 들었거든요. 네. 하라 양, 나와서 좀 진행을 좀 도와주세요. 아, 내일 아침 잘 몰라가지고요. 그럴까요? 예, 하나하나 이렇게 진행을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거 실제 지금 탤런트 소희연 씨의 손톱에 이렇게 네일을 예, 만들어진 겁니까? 제가 예, 팁을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이거 다 선생님께서 네. 아름다움을 관리하시는 네. 스타분들입니다. 아니 저는 성윤이 씨 원래 팬인데요. 예. 이거 저 주시면 안 될까요? 왜요? 아니 뭐 아니 손톱을 갖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손을 받은 느낌이에요. 손을 받은 느낌이에요. 가져요. 예 가져주세요. 가져요. 아, 고맙습니다 선생님. 지영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니 엄마. 자 성윤이 씨는 일단 빠졌고요. 묘한 색깔의 참 가수분이에요. 깜짝 놀랄게 주실 겁니다. 네, 오늘 제가 네. 단서를 미리 붐 씨 손톱에 숨겨놨어요. 저한테요? 네. 지금 그냥 손톱에 때가 가득 가거든요. 때라니요. 이거 작품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검은색으로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은 아마 단서가 보일 거예요. 정말요? 네. 제 손에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자, 따뜻한 너요? 물에 천천히 들어갈게요. 우와! 우와! 3분 셀프 네일이라고! 선명한 셀프! 네, 다시, 우와! 다시 차가운 데로 들어가면 예. 다시 색깔이 변해서 다시 검은색으로 보일 거예요. 안 보여요? 하원 씨 안 보여요? 아니 글자가 안 보여요. 네. 글자 또 보고 싶어요. 또 보고 싶어? 그럼 다시 한번 따뜻한 곳으로 따뜻한 곳으로 들어가면 우와! 글자가 우와! 보이게 됩니다. 보이죠? 보이죠? 아니 저 지효 선생님 네. 이 손톱에는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겁니까?